본 프로그램은 리얼 이미테이션 시트콤으로 시청자의 이해와 재미를 돕기 위해 편집상 시트콤 형식을 차용했을 뿐 내용은 100% 리얼 버라이어티입니다. 2010 7월 21일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그룹 비스트. 그들의 숙소에 메이드가 난입했다. 단 1회 방송으로 2010년 여름 최고의 핫 이슈로 떠오른 프로그램 아이돌 메이드. 1회 방송이 나간 후 뜨거운 관심을 준 비스트 팬들과 1회 방송을 놓쳐 안타까워하는 시청자를 위해 준비한 하이라이트. 2010년 최고의 아이돌 그룹. 하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가 있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사단이 직접 나섰다. 비스트 숙소의 신봉성과 정가은을 메이드로 입주시켜라. 그럼 메이드라 하기엔 기가 센 그녀 비스트. 고용주의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기선제 않는 신고식을 준비했다. 슈퍼스타 기관대 까칠 준형. 몰래카메라를 위해 한판 붙다. 그러나 동성과 가은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그렇게 어설픈 몰카 신고식은 대충 막을 내렸다. 한편 화로로 쓰러진 정가. 봉선은 혼자 6명의 비스트를 감당해야 했는데 봉선 절체절명의 위. 그래서 어렵게 구한 특급 정보로 비스트 공략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비스트 역시 메이드 몰래 인기 투표를 하는데. 나는 다음이야. 나 오기 전에 저희 인기 투표했거든요. 아 진짜? 아니 요섭이 형님 가능하고.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었던 요섭의 비밀은 허무하게 밝혀지고. 한편 막내 동훈이 나르샤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입수한 봉선. 동훈을 자신의 라인으로 합류시키는 특급 작전을 펼치는데 동훈 CD 한 장으로 봉선 라인에 합류하다. 과연 공동 라인은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맞을 때라. 그래서 누나가 필요한 거예요. 해줘요 누나. 아? 네. 제가 누나가 자신 있는 답이 뭐예요? 이거 음식 메뉴. 자신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모험보다는 누나 자신 있는 거 처음이니까. 다 먹고 싶은 게 다 다르지. 네. 그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자, 일단 먹고 싶은 거 하나 하나. 저는 김치찌개. 나는 다음 누나. 누나 오기 전에 저희 인기 투표했거든요? 누나비 형이 강한이라고. 저는 김치찌개. 그럼 이건 안 할게. 왜요?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다은 언니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아, 그 다음에 동훈이에게 봐봐. 그래, 김치찌개 목살 먹고. 김치찌개, 아 소박. 앞에 그거 V자에서 위에다가 목살. 걔가 아이야, 어린이야. 아이. 김치 먹으래. 김치 볶음밥. 어우, 야, 밀리 다 소박하다. 김치 볶음밥인데 날치알 넣어. 베이컨도 넣고. 어? 한쪽에다가 치즈도 넣고. 날치알이 팔아? 날치알 팔아요. 가공된 거. 누나, 그 사이즈로. 어, 삼계탕! 삼계탕은 저기 근데, 잘 봐. 이 누나, 초보자. 누나 다 먹어. 아, 근데 오늘 우리가 다 힘들어서 기운이 팔린다고. 어? 삼계탕. 괜찮을 것 같은데. 삼계탕. 일단 중부에 올려놓고. 네, 후부에 올려놓을게. 오늘부터 생선 생선 좋아. 오징어 메이드에게 내려진 첫 번째 미션. 봉선, 비스트에게 따뜻한 밥을 먹여라. 베이컨도 넣어. 고용주 비스트의 소박한 마당쇠 식성.
할 수 있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양념도 떡볶이 해주고 싶은 게 많은 엄마의 마음 봉사. 그러나 사장님의 마음은 전혀 다르다. Mayor, stop. This guy pays our bills. The food, the heat, the rent on that enormous fucking apartment we live in. 과연 봉사는 키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비스트를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을까? 게임을 해서 네. 이긴 사람 거를 해줄게. 오! 도섭이도 그러면 한 명 만들어줄게. 네. 이기. 네? 네가 비록 가은 누나를 좋아하긴 하지만 게임을 네. 우리가 휴지 뽑기 하자. 아, 휴지 풀기. 휴지 풀기, 휴지 풀기. 패스로 가장 많이 본 사람이? 패스로. 그러니까 입으로 제기를 출다고 생각하면 되지. 자신 있는 90분부터 할까? 자, 시작! 오. 네. 와, 이거 알지? 이거 알죠? 야! 뭐 시켰어? 어? 뭐 시켰어?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날치 제가 여섯 번 해가지고 부담이 되네요. 저 할래요. 아, 뭐야. 정말한 줄 아는 여섯 번이야. 시작! 하나, 둘, 오, 셋, 오, 오. 유섭이 형이 가은 누나 뽑았어. 네? 네. 올라가. 자, 기강이 시작! 하나, 오, 둘, 안 죽겠어. 셋, 어, 넷. 누나를 버려도 저는 누나를 버려도 뭐야? 이렇게 정신을 해.